비포리. 비포리요? 네. 비포리 국물만 내는 건가요? 네, 국물 육수 내. 그러면 이건요? 꼴뚜기? 꼴뚜기. 아, 꼴뚜기. 이거는 멸치는 다 똑같은 건가요? 멸치.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뭐가 네. 틀리죠? 이거 뭐 다시 국물 내는 거. 다시 국물 내는 네, 거 큰 거. 이런 거는 뭐 볶음용이나 고추장 찍어 드시는 거. 아, 고추장 찍어 먹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육수도 내요. 아, 육수도 내고. 얘는 볶음용. 볶음. 볶음용. 예. 볶음용. 아, 볶음용. 얘는 국물만 내고 얘는 찍어 먹는 거. 그 꼴뚜기 얘가 다시 한번. 꼴뚜기 디포리? 디포리요? 디포리 국물만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곱창 돌김도 있고요. 곱창 돌기. 여기 다시마. 다시마도 있어요. 뿌리 다시마인가요, 이거는? 네. 만 원씩. 아, 만 원씩 뿌리 다시마. 그 다음에 소가, 완도 소가. 소각이 김인가요? 미역이 좀 작은 미역. 소각, 국각, 대각. 아, 김이래요, 김. 맑은 미역. 지금,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요. 꼬시래기랬네요, 꼬시래기. 그 다음에 미역 줄기, 소금에 절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역귀도 있네요, 미역귀. 미역귀래요. 이게 지금 미역귀래요. 약간 미역하고 약간 틀리게 생겼네요. 미역귀. 무겁진 않고, 이렇게. 그래도 꽤 무겁네요. 뿌리 다시마. 뿌리 다시마가 좋은 거예요? 소각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미역국이 끓이는 거고, 국물 내는 거. 아, 이거는 미역, 소각은 미역국 끓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물 내는 거. 국물 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국물 멸치죠. 이게 찍어 먹는 멸치. 이거는 볶음 멸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새우예요. 말린 새우. 볶아 드셔도 되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